0654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이루온입니다. 이루온, 은는 동사는 이동통신 솔루션 및 부가서비스 전문기업으로 1998년 창업된 이래 통신산업에서 핵심 솔루션 및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음. 기타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 서비스업 등 스토리지 장비 및 스마트 카드 발급 / 발송 시스템 및 방송 분야의 디지털 아카이브 관련 사업을 영위. 기술력과 다양한 제품군에 대한 실적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인 KT 및 LG유 플러스 사인 등의 이동통신 주요 솔루션 및 시스템을 공급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이동통신 솔루션 및 서비스 사업을 목적으로 1998년 4월에 설립되었으며, 2003년 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 대시 이동통신 핵심망 솔루션, 통신 부가 서비스 솔루션을 비롯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공급하고 있으며, 사업 다각화와 기술 개발을 통하여 다양한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동사의 사업 부문은 통신 서비스, 카드 발급 솔루션 부문으로 구분되며, 국내와 인도네시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재무 대시 통신 사양 핵심망 및 부가 서비스 솔루션 공급이 위축되었으나 금융사 및 카드 사양 카드 발급 솔루션 공급 증가 등으로 전년 수준의 매출 규모 시현. 대시 원가율 상승 및 인건비, 경상연구개발비 등의 판관비 증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이자 관련 금융수지 개선 및 법인세 비용 감소, 중단영업 손실 제거로 순이익률은 소폭 하락에 그침. 대시 통신사들의 보수적 투자가 예상되나 KT와 5g 특화망 코어 장비 개발을 통한 기술 경쟁력 강화, 금융사 및 카드 사양 카드 발급 솔루션의 안정적 공급으로 현 수준의 매출 규모 실현할 듯. 2023년 6월 19일 기준 장마감 이루온의 시가총액은 719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이루온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154위입니다. 이루온의 상장 주식수는 2727만 5020주입니다. 이루온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이루온의 퍼은 59.89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8.3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9.1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58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5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68배, 156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8번지억 원, 28억 원, 9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1번지억 원, 18억 원, 17억 원입니다. 이루온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54번지 33%이고 유보율은 220.61%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9.50이며 전일 대비해서 16.29-0.6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88.61이며 전일 대비해서 0.66 더하기 0.0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